저희 최고의 고스톱쇼! 정영진 최욱의 고! 스톱! 쇼! 네, 여러분 인생의 고민 저희가 한 방에 다 해결해드린 고스톱 쇼입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편안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두 분이 또 함께 계시죠? 네. 네, 먼저 우리 20대 솔로몬 우리 네. 혜원양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욱 씨와의 케미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먹 한번 또 해봐요 그거. 아 이거 뭐 어디서? 네. 네. 아 아직 번거로워. 하이파이브 대신에. 아 번거로워 아주. 네. 한 번 더? 네. 자 그리고 한때 굉장히 사랑을 또 받았던 분입니다. 아유. 네. 저희가 누구 한 명이 누수가 나면 이분을 네, 부르곤 하지요. 단 한 번도 안 됐던 적이 없습니다. 네, 꼭 퍼즐 조각 같아요. 네. 항상 끼워 맞춰지니까. 네, 스페어 타이어 같은 네, 우리 이용화 아나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이시네요. 예, 저는 연락이 없어서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방송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연락이 갑자기 오길래 그래서 네. 아직도 하냐고 네, 한다고 네, 고스톱쇼 네.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기 우리 김설 작가 예, 작가분이 연락이 네, 연락이 오죠. 사실 그 좀 자존심상 네. 아, 나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면 잘 아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오늘 오직 이 방송을 위해서 또 머리도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네. 안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진짜 감동이다. 만 원 주고 했습니다. 만 원 주고. 아, 어디서? 머리. 아니 저 우리 회사 안에 만 원 그 했어요. 머리 잘하시는 분 계신데. 아. 네. 네, 그분한테 만 원 썼어요 제가. 아니 그냥 어디 분장실 아무데나 들어가도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보다 이분이 잘하신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아. 그분들은 공짜로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 근데 이분은 돈 써야 되니까. 아, 그 정도 힘을 준 거네요 이 방송에. 예. 좀 제가 이걸 방송 연락이 와서 지난 주말에 우리 저 팀장님한테 그냥 네. 지나가다가 보고를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 네. 말 안 하고 또 갑자기 나와서 뭐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를 드렸더니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면서 네. 그날 저녁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방송이냐. 야, 솔직히 아니, 저도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건 자연스러워. 솔직히 내가 이거 몇 번 녹화했지만 내가 무슨 방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팟캐스트라는 방송인데요. 이게 뭐 이러이런 거다. 네. 잘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네. 몇 시에 방송하냐요. 그러니까 생방이 아니다. 심지어는 콩으로 들을 수 있냐. 아, 콩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네. 이제 스트리밍 방송이나 뭐 다운받아서 보는 이런 개념. 제가 소상히 설명을 다 했더니 그게 저희 아나운서 오늘 자 일보에 올라갔어. 이거 한다고요? 네. 우와. 제가 그거 팟캐스트 아 눈물 난다. 고스톱 쇼 이영호 출연. 와. 녹화 별관 이게 본부장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눈물 난다. 진짜.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건데. 아. 아니 팀장님 부장님 오늘 아. 보는 사람마다 PD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20년 차 아나운서 네. 이 방송하는 게 꽤 큰 사건입니까? 이 TV도 아니고 이 TV도 아니고.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아니 아웃시뉴스 앵커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들은 날로는 아 우리가 아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아~ 그 일부가 본부장님 회의 들어갈 임원 회의까지 보고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하고 와야겠다 이거 한번 보실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이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만 원 썼죠 아 아무튼 뭐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가슴도 아프고 아~ 아무튼 뭐 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네. 어지간하면 하여튼 자주 불러드릴게요 그래 좀 그래 주세요. 네. 아, 아 짠하네. 이영호 아, 너무 좋아요. 아유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뭐 우리 이영호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 네. 저 이제 쇼가 좀 바뀌어서 예전과 좀 바뀌어서 네. 고민이 들어온 고민을 해결을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혜원이 형 어떤 분야죠? 관계 전문가입니다. 아, 관계 인간관계 전문. 아 인간관계 관계라면 굉장히 폭넓거든요. 어떤 네. 관계를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보고 계시는데 아니 저기요 관계라면 아 이제 본부장님 보고 계시는데 아니 뭐
뭐 폰 걸잖아요. 뭐. 아, 왜 이렇게 선정적이에요? 아니 동물들도 이렇게. 오호. 아, 동물들도 진짜. 아니 어디서 쓸 수가 없어. 가끔 정신을 잃어요. 네, 우리 저 혜원 양은 인간관계 네. 전문가. 네. 최욱 씨는 연애. 연애. 네. 연애 그때 이거 들었어요. 한 번. 네네. 네. 재테크. 저는 이제 뭐죠? 재테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네. 빅데이터 인권 중동 남북 관계까지 잘나다 잘났어 착해 네. 이 정도 들어주는 건 착한 거야. 네. 자 본인은 네. 무슨 전문가로 가시죠? 저는 이제 과학. 아~ 빠진 거 하나 찾아야 되잖아. 과학이요? 과학. 예. 네. 아니 제가 또 그 그쪽 저 전공도 하고. 아니 음악. 아 음악. 그죠 음악 내 인생의 음악도 했었잖아요. 아니 네. 여기 음악 과학.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과학 몰라서 이거 여기다 보내. 아 보내주신... 왜요? 황우석 씨도 보낼 수 있어요 사연을. 왜? 네. 아, 얼마나 고민이겠어. 네. 아, 고민 있을 수 있지. 네. 과학자는 고민 없습니까? 네. 아무튼 뭐 우리에게 없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 아주 과학, 뭐라도 하나 잡아야지. 과학 음악. 네, 과학, 과학 음악. 과학 음악. 네. 그걸로.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자연과 전문인이 오셨습니다. 네, 아,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네. 잘 배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방송 전에 지난 방송에 대한 리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정영진 저 괴변 방송 컨셉이냐 아니면은 진짜 너 생각이냐 한심한 것. 있는데 뭐. 아, 너무 빙의했잖아요. 본심이 나오셔서. 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나 못 쓴 거예요. 아 그래? 나갔다 써도 이렇게 썼을 거예요. 최우식 네. 쓴 건 아니겠죠? 네네. 네. 그냥 야한님. 네. 정영진 그 빨간 바지. 아, 아 맞아. 그 고무장갑 너무 입고 온 것 같아서 정말 빵 터졌다고. 네, 너무 예뻤어요. 네. 패션 테러리스트로 거듭나시겠다고. 패셔니스타로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도 특이한 옷 입고 나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대체 그 옷은 네. 돈 주고 사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는 어디서 거예요? 사요? 옷이요? 네. 아 진짜 아 어디서 사? 아 솔직히. 아보키. 그게 뭔데 아보키? 그거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래. 아 쇼핑몰. 그거 20대 남 아, 얼짱 남자가 운영하는 홈쇼핑인데. 알아요? 20대 얼짱 남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시는구나 보통. 최욱 씨 거기서 사라며요. 최욱 씨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세트로 사라며. 네. 알려준 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요? 네. 빨간 바지는 깜짝 놀랐어요. 고고띵님, 우기 오빠 황정민 FM 대행진 화요일 코너의 고정 게스트 되신 거죠? 축하합니다. 아 여기 나가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이게 궁금하네. 네. 언제부터 해? 아니 뭐 내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게 뭐 크게 뭐 큰 이슈입니까? 나는 저 이용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아 그 정도 아니에요. 네. 황정민 FM 대행진 많이 들으시니까. 아 많이 들으십니까? 그럼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듣죠. 그렇죠. 아침에 청취율 네. 1위예요 이 시간대. 아 그래요? 네. 아닐 걸? 아 1위래. 황정민 선배가. 아하. 아 주장이. 아니 얼마 전에 저기 네. 뭐야 퀴즈 1대 100 나오셨잖아요. 아. 그때 얘기하시던데 그 동시간대 청취율 1위라고. 주장이겠지 주장. 우리도 현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네. 많이 듣는 방송. 이 시간대 굉장히 치열한 시간대예요. 아 치열합니다. 네. 왜냐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죠. 그렇죠. 7시. 예. 예. PD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 왔더라고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말 조심하세요. 아침 잠이 많은데 좀 곤란한데. 그랬더니 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침 시간에 그렇게 잘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네. 이게 이제 화요일에 나가거든요. 월요일 저녁에 녹음합니까? 아니 아니 생방이에요. 네. 화요일에 나가는데 화요일 새벽에 네. 마침 또 다른 방송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 기왕 뭐 일어난 김에 아, 툭툭탁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툭툭탁? 그것도 KBS입니까? 아 그건 이제 다른데 네.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고스톱 쇼의 비디오 버전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KBS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 radio.kbs.co.kr 여기 들어가시면 이용화 아나운서 네.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예. 있습니다. 저 생방이 2시 반부터 3시 하거든요. 네. 일라디오 예, 매일 하거든요. 2시부터 4시도 굉장히 치열한 시간이잖아요. 아, 예. 그 이제 경쟁 프로 뭐 컬투 그렇죠. 같은 게 네, 털투 그 저랑 맞붙는 친구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2시부터 2시 반. 2시 반부터 3시. 아, 2시 맞붙는다기보다는 버리는 거다니까.
아니 은근히 이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많이 오시면 네, 왜냐하면 좀 지치신 분들이 좀 식상하신 분들이 그래 이제 여기서 힐링을 좀 딴 거나 한번 들어보자 지나가다가 딱 이제 어 퀴즈네 그러면서 어 괜찮다 좀 식상했는데 신선하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KBS 1라디오 1라디오 97.3 수도권 네. 퀴즈가 좋다 퀴즈가 좋다 네. 네. 생방송 네네 30분 하루에 30분 일합니다. 하루에 30분. 네 퀴즈 프로그램 30분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준비를 또 많이 하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하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그럴까요? 네. 간만에 오신 우리 이용호 아나운서님께서 아, 예. 첫 번째 사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스톱 쇼. 첫 번째 사연. 아, 장난하게 하시네. 기대됩니다. 네. 주디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9살 자녀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2년 된 저학년이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요즘엔 유치원생들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처음에는 중학교 입학할 때쯤 사주려 했지만 또래 애들이 다 가지고 다녀서 괜히 따돌림이라도 당할까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좀 사줬어요. 그런데 이 요즘 딸아이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약간 집착 증세를 보여서 지금은 남편이 딸아이의 핸드폰을 압수한 상태입니다. 여보,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래. 당신은 애가 그 스마트폰 하루 종일 만지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어제 밤에 보니까 밤새 게임하느라 잠도 못 자던데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오죽하겠나? 진짜 문제다, 문제야. 에휴, 그래도 학교에서는 등교하자마자 담임 선생님께 반납하고 하교할 때 받는데 뭘.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했으면 집에서라도 갖고 놀게 해줘야지. 여자고 남자가? 아, 이거 참 사람 헷갈리게 하네. 감동하셔서 그래. 집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게임해도 된다. 이 말이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참에 그냥 정지시켜버려. 아유, 그런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핸드폰을 정지시켜.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따돌림 당하는 시대야. 핸드폰이 있어야 애한테 연락하기도 편하고 위치 추적도 해서 안전하고. 아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19금 컨텐츠 어? 그거 어쩔 건데 지금 우리의 말이다. 스마트폰 중독이야, 중독. 아유,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지. 아유. 아, 이건 없는 대사고. 예. 요즘엔 이런 식으로 남편과 의견이 엇갈리기를 반복합니다. 남편은 지금이라도 당장 아예 핸드폰을 정지시키라고 하는 상태고 저는 스마트폰을 강제로 뺏는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살 저학년 아이에게 스마트폰 계속 가지고 다니게 해도 될까요? 라는 사연 주디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네. 아, 오랜만에 네. 너무너무 어려운 사연이 왔습니다. 네. 항상 보통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최욱 씨는 너무나 쉽다. 너무 쉽죠. 아무것도 아니다. 네, 오늘 어렵네요. 아,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거 어려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1차적인 네. 선택을 한번 좀 해보죠.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용 아나운서는 그 최소한 여자면 여자인지는 알게끔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혼신의 아까 연기였는데 끝 부분을 살짝 꺾으시더라고 보니까. 아, 뭐 노력한 부분이 네. 있어요? 아, 그럼요. 놀게 해줘야지. 아, 뭐 여자입니까? 네. 아, 남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구나. 안 하지. 그 남자 이렇게 하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야. 아, 뭐 그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네. 자, 딸아이의 스마트폰 아, 이거. 계속 갖게 해도 된다면 고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해도 스마트폰 소지가 좀 이르다 싶으면 이제 스톱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스톱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 고! 최욱 씨. 아, 오, 나만 스톱이네. 최욱 씨. 아,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이게 눈치 본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좋은데 좀 빨리 좀 들어요. 아니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비디오 판독 해야겠다. 아, 네. 어려워 어려워. 자, 자, 모두 가지 고인 가운데 이용 아나운서만 네. 스톱을. 나만 스톱했네. 난 스톱이 많을 거라고 봤는데.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네. 네? 아니 그 뭐 고하는 건 저도 이해는 돼요. 애한테 좀 자유권도 주고 해야 그 이해는 되는데. 아.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네. 이 핸드폰 짬짬이 나면 이걸 막 하잖아요. 이걸 하니까 아우 막 정말 막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집중을 못 하고 약간 그러니까 여기 막 몰두하는 것도 몰두하는 거지만은 이 건강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머리 뭐 아프고 뭐 아내분이요? 네. 눈도 안 좋아지고 어?
그래서 막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도 몸 조금 좋아지면 또 그걸 막 하고 막 뭘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검색하는 거. 예. 네. 그러니까 막 아이와 놀러 갈 만한데 이런 거 아니면 쇼핑 이런 거 특히 두 가지인데. 아니 그 검색하는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너무 집중해서요, 너무 집중. 에이, 이게 좀 이상하다. 아 진짜 근데 그걸 안 하면 이게 좀 상태도 좋아지고 머리 아픈 두통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진짜. 아니 검색을 머리가 아픈 정도로 한다고? 아, 너무 집중해서 보면 진짜 그럴 테니까. 진짜. 아니 나만 이상한 게 느껴? 아 이상하지 않아? 뭔가 지금 미싱 링크가 있어. 숨기는 게 있어요. 저도 검색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아니 아이랑 젊어서 그래. 나이 들어봐. 아무튼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마음 같아서는 주고 싶지만 네, 이게 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요. 혹시 우리 네. 이용호 아나운서는 하루 몇 시간 하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요? 저는 일할 때 빼놓고 거의 계속 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요즘은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일 뭐 30분 하면서 뭘 스마트폰 할 게 뭐 있어? 아니 회의를 많이 해요 저희가. 네. 네, 회의를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많이 합니다. 아니 고작 30분짜리 방송하는데 그거 말고 제가 또 하는 일이 많아요. 아 또 있습니까? 네. 아. 뭐 우리말 뭐 이런 거 하는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어 포스터라 그러는데 그 제작하고 이런 제가 다 하거든요. 그 디자인 이런 거 회의 다 해야 돼요. 그 안 가지게 네. 그러니까 못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홉 살 아이가 그걸 이제 그렇게 해야죠. 못 가지게 설득도 하고 네. 다 이러고 해야죠. 막 저 친구들은 다 있는데 왜 나만 못 가지게 하냐고요. 네?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만 못 가지냐고 따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 죄송한데 저 본부장님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좀 매가리 있게 하세요. 아니 내가 그런 나는 아니, 괜찮아. 나는 어차피 아줌마야 본부장. 네. 왜냐면 나 추문을 내놨는데 자꾸 따지고 물고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네.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뭐 아이를 설득할 거냐고요. 아, 저 죄송한데 특별한 컨텐츠 없어 보이는데 아, 그래? 그만해요. 말을 잘해야지. 아, 아주 폭력적이네. 그러니까. 아니, 네. 나보다 콘텐츠 없는 사람 오랜만에 봐서 그래, 이 사람 하나 잡으면 내가 될 것 같아. 나를 그냥 물어 뜯으려고 하시는구만. 네. 자, 일단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못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게 그렇지. 좋겠다. 네. 혜원 양은? 아 저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직 수업도 듣고 있거든요. 아 경험이 많이 살려있네요 요즘에. 네, 네. 근데 그 교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건 문제긴 하지만 네. 스마트폰으로 정말 숙제나 과제나 이런 거를 걷기도 한대요. 아, 시시때때로 네.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어떠니 얘들아 아. 이런 식으로 투표도 하고 막 어디 수학여행 갈 장소도 정하고 뭐 과제도 같이 올려서 토론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아이는 뭐 그런데 참여를 못 하고 이러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소외감을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걸 요즘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한대요. 이게 아니, 너무 보급화가 되니까 저는 이 포인트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스마트폰에 그 아주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녀야 될 그 시기인데 네네. 스마트폰에 너무 몰입하는 건 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소외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야. 뭘 하나를 선택하기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네. 스마트폰이 우리 옛날 딱지에 중독된 거랑 뭐가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 딱지 맨날 그 끼고 자고 죄송한데 네. 딱지는 중요할 거면 들어주는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저는 들을 의지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들어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지금 딱지 잡았어 지금. 아, 그래? 아니 네. 딱지는 중독까지는 아니고 네. 네. 중독은 이제 그 저희 말하는 오락실 철권 이런 거. 예, 네, 우리는 이제 뭐 마찬가지. 갤러그나 네. 그 당시 제비우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오락. 엑스리온. 엑스리온. 네. 그런 거는 이제 중독. 근데 그건 중독이 안 되는 게 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 근데 딱지는 저 중독은 맞아요. 그래요? 저도 경험이 있었으니까 막 그 중독이 확실한 게 딱지를 이렇게 손으로 딱 치잖아요. 그럼 밑에 그 시멘트 바닥과 내 손이 마찰을 해요. 손이 막 까죠? 피가 난 정도로 했으니까 그건 중독이지. 그리고 뭐 저 구슬도 막 이만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이만큼씩만 쌓아주고 네. 그리고 뭐 내 눈에 뭐 종이만 보이면 무조건 딱지 만들려고 했으니까 중독은 맞아요. 달력 네. 해지나면 달력 다 딱지.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 네. 스마트폰이 조금 더 뭐 정도가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아이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아, 그렇게 본다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뺏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사준 나를 탓하면서 후회나 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괜히 들었네. 어우 이거 듣지 말았어야지 우가. 아, 너 약간 몰입했어 우가. 아우 신경질 나. 아직 자백해야죠. 혼자 독백하는 거.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네. 아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네. 뭐 그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은 다 되는데 또 막 게임 같은 이런 건 많이 차단되는 그런 아이 전용 핸드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걸로 바꿔주면 뜯습니다, 아예 안 돼요.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해서는 뚫으면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지. 걔는 컴퓨터 공학과를 가야 돼요. 어, 괜찮네. 해킹하고 뭐. 근데 여튼 저는 아이에게 사준 이상 그거를 이렇게 막 내 뜻대로 내 자유에서 내가 좀 보기 싫다고 해서 그걸 뺏거나 압수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죠. 그 내가 보기 싫고 내가 보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그 건강이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싫어하는 거지. 내가 당장 그 꼴보기 싫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편 약간 좀 목소리가 그런 것 같은데 꼴보기 싫어. 그건 제 톤의 문제예요. 아 그래요? 에고 이거는 이제 안 해. 진짜 문제다 문제야. 이거는 꼴보기 싫은 목소리 같은데. 그건 아내가 꼴보기 싫었던 거야. 아 그래요? 네네. 애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네. 아 근데 아주 그 정의원 양이 네. 아주 그 적절한 해결책. 아 그 해결책을 잡아냈네. 굉장히 논리 정연하네요. 괜찮았죠. 네. 그 딱 얘기 들어보니까 쓰세요. 쓸 수밖에 없겠네 그런 생각 들던데. 아니 그러면 그걸 게임하는 건 문제고. 하루 종일 그걸로 막 메시지하고 무슨 SNS 하고 이런 건 괜찮습니까? SNS요? 네. SNS 그건 또 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데이터를 조절해서 낮은 네. 데이터를 쓰게 해서 여기 안에서 너가 잘 써라. 안 그러면 난 더 이상 이 이상은 안 해줄 거다. 약속을 아하. 하고 해줘야죠. 아하. 텔레콤이네. 괜찮죠? 그러면 그 와이파이 좀만 가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자기 재량이니까 그 정도는 공납해주고. 네 집에서는. 아하. 아예 꺼놔야죠 그러니까 아, 와이파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척 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남는 데이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럼 미리 얘기하셨어요. 내 주변을 보니까 듣다 이런 보니까 사례가 있더라 해야지. 맞네. 아니 이게 어린이 어린애 거에다가 거기 숟가락을 얹어서 이쪽, 본부장님도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쪽 이 스마트폰 쪽은요 솔직히 이쪽 세대가 굉장히 맞아요. 강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저희는 사실 데이터 뭐 잘 몰라요. 아, 죄송한데 과학 분야를 담당하시잖아요. 아니 이건 과학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이 분야만큼은 뭔가 보여줬어야지. 아이고 참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아니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아니, 뒤에 가서 할 게 없어요. 과학이거든요 이쪽은. 사연 뭐 다음 걸로. IT가 뭐의 약자인지 압니까? 네? IT. IT? 네. IT. 아니 과학 전문가라네. IT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맞아요? 맞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닌가? 테크놀로지 아니야? 정보통신이라고 보면 네. 인포메이션 앤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인가 뭐. 보다. 네, 맞아요. 이 용어가 맞아. 맞아? 맞아? 네. 이 용어가 이 사람 네. 자신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스타크래프트라고 왜 지금도 뭐 하지만 그걸 제가 좀 했었어요 사실은. 했는데 배틀넷에서 하는데 막 거의 내가 이제 이기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상대 아마 앤 것 같아. 그 막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막 이성을 잃고 같이 욕을 좀 했어요. 진짜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 내가 난 그때 나이가 좀 있고 상대는 분명히 앤 것 같아. 얘한테 내가 이런 욕을 하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 그리고 예, 그 이후로 제가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정말 아나운서 되기 전이에 후예요. 네? 고 줌 이제. 그 언저리. 네, 그 언저리. 네. 네. 아 이게 그 딱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배틀넷 이런 거 안 했었어요. 진짜 네. 우리 안 했어요. 그 일화가 여기 적절했나 네. 싶어요. 그 얘기는 왜? 그래서 스마트폰 이걸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 게임 하는 거. 네. 아, 스마트폰 쓰고 이렇게 욕을 하게 된다. 아, 확실히 그 과학이 전문 분야네. 네. 스타. 아, 저는 뭐 사실 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 정의원 양. 아, 좋습니까? 정답을 제시한 듯한 느낌. 아. 네.
그냥 계속 만약에 쓰게 하면 지가 지푸레 지쳐서 혹시 안 쓰진 않을까요? 이게 스마트폰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질릴만 하면 또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나와요. 그걸 보완한 콘텐츠가 그러니까 질릴 수가 없군요. 네, 계속 다른 걸로 새롭게 옮겨가니까 네. 질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 공격을 다 막아내네. 아니 거기에 그냥 적응하는 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네? 이 스마트폰에 인생을 적응시키는 건 어떤 소리? 아, 뭔가 어플을 개발하거나 그런 식으로요? 아니 그렇게 20시간 혹은 뭐 잠자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스마트폰에 이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은 좋진 않은 삶인가요? 아우, 그건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네. 아, 오늘 저 본부장님 모신다 그러니까 내가 네. 긴장이 되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일단 뭐 그래도 한번 결론을 한번 최종 결론 한번 가보죠. 네. 네. 그래서 또 하는 겁니까? 네, 이거 네, 이제 마지막 들어주시고 네. 네. 거기서 이제 혹시라도 혼자 의견이 좀 다르시게 되면 진실 게임이 있습니다. 네. 벌칙으로. 자,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새로 오셨으니까 신고식 차원에서라도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고스톱을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 딸아이 스마트폰에 이제 자율성을 주는 걸로 이제 고를하고 절대 이용 못하게 하는 걸 스톱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이용하는 선은 어느 쪽에 지금 마음이 기울이죠? 저는 이제 뭐 꾸준히 밀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아, 사용을 못하게 스톱으로. 나 그게 뱉은 말이 있는데. 아, 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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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야지. 아, 멋지시네. 네. 본부장님 보고 계신데. 자,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할 때 고스톱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아, 네. 네, 네, 네. 와, 멋있다. 멋있네요. 이걸 하고도 과연 멋있을지 궁금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요? 예, 그냥 저 손 대세요, 그냥 여기다가. 네.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네. 손만 갖다 대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네, 그리고 리셋. 무서워. 나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 두 번 세 번 해본 분들 좀 싫어요. 자,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질문? 우리 이용 아나운서 궁금한 거 혹시 네. 혜연 씨 뭐 있어요? 저부터 그러면 한번 해볼래? 뭐 가벼운 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고스톱 쇼 계속 좀 하고 싶다. 고정 출연. 아, 이건 진실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싶습니다. 자, 쭉 대고 계시면 돼요. 거짓말이 울리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네. 예, 울릴 겁니다.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진짜. 아, 간절해. 아, 간절함 통해. 아, 기계도 간절함은 이건 통해. 아, 간절하시네. 저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진실이 나오네. 아, 진실이네. 왜 제가 거짓말 나왔으니까요?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실 나오기도 하고 거짓도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실에 네. 정말 찍어내고 싶은 아나운서가 5명 이상이다. 다섯 명? 네. 세 명. 아, 세 명? 세 명. 네, 세 명 이상이다. 세 명? 네. 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세 명이 아닙니까? 아, 세 명. 아, 다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하면 돼요.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요. 아, 찍어내고 싶은 아나운서 없다고요?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볼트가 흐를 겁니다 아마. 자,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어? 어? 뭐지? 잠깐만 기계가 이상하네. 울려야 되는데? 울려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아, 이거 희한하네. 나 한 번은 보고 싶다. 뭐 하나만 더 해줘. 아, 뭐 하지? 자, 뭐 하나. 자, 아저씨한테 하나. 나 마음에 드냐고 해봐. 어, 저 마음에 드세요? 아유, 마음에 듭니다. 아니 그럼 우리 저 정혜원이 밥 먹자고 하면 먹겠습니까? 당연히 먹죠. 얼추. 당연히 먹지. 아, 그거 안 먹을 거예요? 어, 진짜네. 거짓이 없어 저는. 이게 안 들어진 건데. 이상하네. 아, 오늘 안 되네. 네. 아. 다음을 기약해야겠네요. 네네. 네. 갖다 버리세요. 너무 진실해. 솔직하시네. 아유,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야, 무슨 거짓말처럼. 어이. 자,
자, 아, 우리 진실된 이용 아나운서님과 네. 첫 번째 사연을 아주 울려야 재밌는데, 그지?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요, 진실된 사연은 네, 많으니까요. 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그럼 그럼.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은 어, 네. 우리 혜원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32살 여자입니다. 연애 안 한 지도 꽤 오래됐고 매일 회사 집 이런 생활이 너무 지겨워졌어요. 얼마 전엔 회사에서 속상한 일까지 생겨서 회사 근처에서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쪽 테이블 남자애가 자꾸 너 쳐다보는 것 같다. 진짜 열심히 하네. 누구? 쟤? 아, 야,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어리면 좋은 거지. 생긴 것도 괜찮은데? 어머, 어떻게 좀 해. 말 걸 것 같아. 혹시라도 번호 물어보면 튕기지 말고 번호 줘. 줘봐. 아우, 됐어, 기집애야. 네가 지금 뭐 가릴 군벌이니? 야, 온다. 우리 쪽으로 온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저기 이 계란말이 좀 드세요. 도로록 아주 잘 말렸어요. 까르르르. 어, 이 남자 생긴 건 좀 이상한데 너무 웃긴다. 저 그쪽 말고요. 이쪽 분 컬링 잘할 것 같은 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쳐다봤는데 저 못 보셨나 봐요. 실례지만 번호 좀. 아, 저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요? 저 26살입니다. 그쪽도 저랑 또래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어, 전 29이에요. 참 민망스럽지만 친구도 옆에서 부추기고 술도 마셨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나이를 밑으로 3살이나 속였어요. 그렇게 그날 재밌게 놀고 끝인가 했는데 웬일? 다음날 그 남자애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계란말이나 먹자고요. 뭐 그래, 퇴근하면 할 것도 없는데 만나서 밥이나 먹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술자리에서 봤을 때보다 외모도 더 괜찮았고 성격도 귀엽더라고요. 그 이후로 두세 번 정도 따로 더 만났어요. 6살 연하도 나름 괜찮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슬슬 진짜 나이를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도중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아직 그 애기랑 연락 안 됐나? 연락 안 됐나? 아니 뭐 그냥 두세 번 같이 밥만 먹었어. 야, 당장 연락 끊어.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나 SNS 구경하다가 걔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 거야. 혹시나 해서 걔 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 근데 걔 몇 살인지 아니? 5개월 전에 제대한 23살 애기더라. 어, 놀래가지고 너한테 바로 전화한 건데. 사실 너도 나이 속여서 할 말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잠수 타. 어, 저보다 6살 어린 줄 알았던 남자애는 9살이나 어린 23살 애기였습니다. 그 후로 연락 오면 무시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네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요. 저는 32살, 이 남자애는 23살, 우리는 9살 차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연락을 끊는 게 맞는 거겠죠? 하고 왔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 선택을 한번 좀 해볼 텐데. 의견이 또 일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좀 쉬운 문제라. 그래? 네. 어, 난 좀 어려운데. 아, 어렵습니까? 네. 자, 계속 만나도 좋다면 고. 어, 아니다. 그만 만나라면 스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고스톱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톱. 오. 아, 정혜원 양만 스톱이네. 네. 네. 아무래도 20대와 40대 차이네요. 아, 저 40대 아니에요. 아이고. 아, 왜 그러세요? 40대. 저는 40대예요. 어, 정혜원 양 스톱. 네. 왜? 어, 나이를 속이긴 했지만 뭐 서로 호감이 있는데 나이가 굳이 뭐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 얘기 좀 들어줄래요? 네, 그러면 어? 너가 좀 고를 들었어야 되거든. 어,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만나도 된다고. 그러면 고를 들었어야 돼. 만나는 바라가 스톱인데. 고를 들었으면은 우리가 오, 우리 네 명 동시에 들었네 하고 이렇게 어? 환호성을 그러네, 질렀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게 뭐가 중요해. 아, 얘가 진행하는데. 아, 이럴 거면은 대본 그냥 이렇게 붙여놓지. 아, 대본은 아 말로 진행자가 왜 필요해. 아니 그리고 고스톱이 만나면 고, 헤어지면 스톱이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써놨네. 아, 고!
다 보내 그러니까. 봐봐, 네. 내가 다 똑같이 들고 다니잖아. 아 그래서 오 이거 이 코너도 재밌어지겠네 했는데 재미는 있었다야. 네. 무슨 소리 하나 그래. 아 그냥 만나는 게 맞다는 거죠 일단은 다들. 네네. 네. 일단 근데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 속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속인 나, 거요? 예, 나는 물론 속이긴 했지만 나도 이 남자아이가 나이를 속였잖아요. 근데 뭐 할 말 없죠 뭐. 같이 속였으니까. 안 속여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뭐 이렇게 미팅이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즉석 만남 할 때 네. 약간 한두 살 정도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애누리를 좀 두잖아요. 나이를 속이본 적은 없는 아, 것 그래요? 같은데 저는. 왜 속이시죠 보통? 아니, 너무 어려 보이니까 좀 이렇게 올려서. 아 좀. 올려서. 아 올리셨다고요? 너무 어려 보이니까. 중후해 보이시려고요. 그렇지. 옛날에. 도대체. 요즘은 이제 깍지 이제. 아니 고무줄 나이 고무줄 나이. 아니 어떤 여사님을 꼬시려고 나이를 올렸대. 너무 애 같으니까.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아니 그런 경험, 뭐 즉석 만남 이런 거 가끔씩 뭐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부킹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하면 약간 나이 이런 게 조금 맞추고 가잖아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야 우리 몇 살로 통일하자, 학교는 어디로 통일하자 이런 거 하잖아. 네. 전 모르는 네. 일이라서. 아 저는 근데 아무튼 뭐 속인 건 네. 있었겠습니다만 네. 나이를 속여본 적은 없는 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보통 학교는 어디로 통일을 하죠? 학교는 이제 상황 따라서는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아 잘 노는 학교 혹은 뭐 그렇죠. 좀... 잘 노는 데를 바꾸지. 아 네, 그 당시 이제 저희 때 뭐 그때 이제 강남역에 있던 그 왜 나이트 클럽이 거기 많았었어요. 그때 네. 거기를 가면 이제 뭐 학교를 좀 밝히기가 좀 그렇잖아요. 직접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어? 좋은 학교로 아니지 약간 이제 잘 노는 학교로 예, 잘 노는 아, 학교로 더 활발한 학교로 네, 우리가 좀 노는 애들이다 그걸 좀 보여주려고 그런 적이 있었죠. 저는 좀 직업을 한번 좀 거짓말한 적 뭘로요? 뭐 의사 어, 진짜? 전화를 막 그거 믿어요? 메스 거기 갔다 오고 그 메스 만지지 말고 메스 가져와 메스 어? 아는 건 메스뿐 야야 그 중환자실 그 아까짓기 발로 아까짓기 근데 그게 통화 그 영화 요즘 왜 그 최근에 나왔던 뭐죠 강동원 씨 나왔던 영화 아 검사회전 검사회전 네. 근데 그걸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정말 거짓말 저는 같아 저는 뭐 의사 목사도 목사 아니 말도 안 되는 아니, 목사님도 목사를 왜 해요 아니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적당한 걸 해 직업은 아무튼 그렇게 이 바꿔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직업을 바꾸는 건 더 나쁜 거지 사실은 아 더 나쁩니까 나이 바꾼 거보다요? 그렇죠 아 그건 왜 무슨 그거죠 네. 직업을 바꾸는 거 아나운서실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 그거 이거 아니에요 약간 사기 그성이 좀 있을 수 있고 아 내가 거기서 무슨 환자를 유치할 것도 아닌데 아니 어쨌든 그건 약간 그런 그 빙자 될 수도 있는 건데 나이 나이? 나이는 이제 내가 친구가 지금 잘 보이고 싶은 어떤 나도 잘 보이고 싶어서 의사라고 나오는 거고 약간 차원이 다르지 나이하고는 아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니까 나이 만약에 딴 걸 거짓말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네, 나이는 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아니 의사도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도 둘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물론 나이 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요즘 뭐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네, 요즘 뭐 다 벽이 없잖아 이제는. 우리 혜은 씨는 뭐 거짓말 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다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주 적극적으로 막 내가 무슨 뭐다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집 사는 동네가 뭐 역삼동인데 논현동이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남자네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 스토커를 약간 끊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거짓말? 예를 들어 최욱 씨가 부킹 왔어요. 아.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집 어디시냐? 뭐 아, 뭐 남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거는 많이 하죠. 주로 어떤 거짓말? 막 길 다니면 네. 번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아, 남자친구 없는데도 있다고 한다. 네, 그냥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핸드폰 번호 주기가 싫으니까 남자친구 있으니까 이러지 마세요라는. 아, 실제로 거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네, 길 다니면은 가끔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번호 달라고. 네. 끝나셨어요? 궁금한 거? 뭔 인터뷰를 그렇게 재미없게 해요.
그래요. 정영진 씨는 어디까지 거짓말 해봤어요? 저는 뭐 거의 한 거 없고 뭐 결혼 안 한 거 정도? 아, 그 정도? 나쁜 사람이구만 이거. 그 혼인 빈자잖아 이거. 미혼이다. 빈자라니. 그거보단 그래도 요즘 좀 양심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는 그거보단 약간 네. 그래도 사람다운 거지만 네. 이렇게 부부 금슬 안 좋다고 사양 안 좋다고 네. 싸, 아, 네. 많이 쓰는 거 싸우고 나왔다 네.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고민 많은 것처럼 네. 네. 오, 나빴어들 어, 되게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이번에도 그 명절에 아내분이 저기 이제 처가에 갔어요. 처가에 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아, 아내 처가가 갔는데 네, 계획보다 일찍 올까봐 걱정 많이. 아 일찍 오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간다고 했다 또 안 가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짜증 나죠. 네. 아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네, 그런 거짓말 좀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여성분은 아홉 살 차이 연하남과 만나는 게 뭐 대충 이제 좀 네. 모아진 것 같은데 역시 네. 또 우리 이 영화나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뭐요? 네? 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스톱하라고? 아, 본부장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고 스톱판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연락한다면 고 아니다 연락 끊으면 스톱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고. 자 스톱. 아, 방송 열심히 하네. 엄청 선심 쓰듯이. 고정. 고정을 위해. 자 이번에 꼭 좀 성공 좀 해봅시다. 아 뭘 해야 될까? 아 진짜 열심히 하시네. 아, 근데 오른손 올리세요 오른손. 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기는 해. 한 번도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제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BS 아나운서 남자 중에 그래도 이게 좀 눈에 띄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이. 조우종 아나운서죠. 네. 네. 조우종 걔는 가진 거에 비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 저 표정 뭐. 아, 이건 진짜 진실이야. 진실 나와야 되는데. 이건 물어봐 주길 바랬던 질문이야.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진실되길 바란다 진짜. 아, 어,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 다 떨어졌어. 아,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뚜껑이 열렸어 뚜껑. 아, 건전지 다 떨어졌어. 아, 정말. 어우, 되게 이렇게 없으신 분이 뭐가. 어, 센데요? 조정 아나운서가 네, 우리 저 이용 아나운서보다 한참 후배죠? 한참은 아니고 3년 네. 정도 후배. 아, 네.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유정이가 76년생, 3년 후배. 3년 후배. 예. 근데 그렇게 후배가 예. 너무 잘 나가고 하면. 예. 좀 이렇게 기분이 좀 후배가 네, 어떨까 싶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신인 시절이나 이렇게 네. 막 좀 활동 많이 할 때는 사실 후배가 잘 나가면 속상하죠. 솔직한 마음. 네, 그렇죠. 나 잘 되고 싶고 뭐 이런 네. 점이 있죠. 근데 지금 때가 이제 제가 아 이제는 뭐 이제 하락기이기 때문에 아. 네, 후배가 잘 되면 뭐 좋은 거죠. 네, 네. 박수 쳐줘야죠. 박수까지는 못 칠 것 같은데. 아 박수까지는 못 칠 것 같아. 약간 1초 고민하셨어요. 네. 아 솔직히 박수는 못 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눈물을 삼키면서. 아니 그냥 뭐 느낌이었어. 내가 뭐 그냥 뭐 체념. 우종이한테 술도 사주고 그랬는데 아. 괜히 사줬나. 아 그러니까 후배들 잘 되면 좋은 거죠. 근데 현무도 그렇고 우정이도 그렇고 뭐 또 후배들 중에 잘 돼서 또 나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친구들한테 참 내가 잘해줬던 기억이 많이 나요. 내가 그때 술을 왜 자소했을까 뭐 이런 거. 아 연락 와서 네, 아, 내가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 안 옵니까 잘? 근데 잘 되고 나서 우종이는 사실 제가 친했어요 사실은. 네. 아, 지금도 뭐 안 친한 건 아니지만은 같이 둘이서 술도 먹고 네. 네,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고민도 많이 좀 옛날에 듣고 막 그렇게도 좀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걔도 바쁘고 이러니까 좀 뭐 그렇긴 한데. 걔도 바쁜 거가 아니라 그 친구만 바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좀 어려워요 만나면? 네, 바쁜데 제가 연락하기 좀 그렇잖아요. 만나면 좀 어려워. 아, 지금 엄청 서운했어. 아, 이제 가슴 아프다. 아, 농담이고. 근데 그 프리로 나간 친구들 중에서도 뭐 네. 다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좀 나가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연락이 안 되는데 네. 누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이지혜 씨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네. 이지혜 아 이지혜 어, 설 연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 정말 나가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지혜 씨랑은 저 같이 방송도 좀 하고 친하게 지내던 편이었는데 나가서 이렇게 연락해 주면 되게 고맙죠. 아, 단체 문자는 아니었고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아 고맙죠 그렇게 해주면. 그건 진짜 감동이지. 네. 그래서 또 한참 했어요 이렇게. 아 지하철 내려가지고. 아 진짜 무엇보다도 빨리 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지아 나오니까. 예 네. 나갈까봐. 아, 아 좋다. 자 그럼 최종 선택. 했죠? 끝났잖아요. 맞아. 네. 네. 자, 우리 이영환 아나운서님의 희생이 좀 있었고 마지막 사연은 간만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한 달 앞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작년 초 선을 봐서 만난 동갑내기 여자친구랑 1년 정도 연애하고 다가오는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프로포즈를 했죠. 그 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그간 결혼 준비로 바빴던 여자친구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스테이크에 와인도 한 잔씩 하고 나니 여자친구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고 힘내자. 결혼하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근데 자기야 응? 나 실은 할 말이 있어. 뭐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 많이 했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진지해? 스테이크 식겠어. 이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지. 나 사실 24살에 한번 다녀왔어. 어딜 다녀왔을까? 보라카이. 그러면 신혼여행 딴 데로 가자고 하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꿀까? 아니 그거 말고 결혼 말이야. 한번 했었다고. 응? 아, 처음부터 자기를 속일 생각 없었어. 몇 번이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 미안해. 멍해 있는 제게 여자친구는 첫 번째 결혼 풀 스토리를 얘기해 줬습니다. 24살 철이 없었을 때 만난 남자친구랑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교회에서 작게 식을 올렸었어. 식 올리고 한 달 같이 살았었는데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 그뿐이야. 혼인신고도 안 했고 당연히 애도 없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진심으로 당신 사랑해. 알잖아. 그치? 여자친구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지만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준비했던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솔직한 심정은요. 뭐랄까 배신감도 들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몇날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결혼 한달전이 상태 이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결혼 우선은 멈춰야 되나요? 와 어렵다. 네. 너무 쉽네요. 쉽습니까? 네. 자 처음 느낌 그대로 그냥 결혼한다면 고 아니다 결혼식을 조금 미루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스톱입니다. 네. 우리가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짜 내일로. 네. 이런 경험은 아마 겪기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없었죠 아직은? 없었죠. 아 근데 세상에는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성분이 지금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쭉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지 고스톱한 결혼한다면 고 조금 미뤄본다면 스톱입니다. 하나 둘 셋 고! 고! 어? 아, 이용화 아나운서만 스톱이네요. 스톱. 아, 접습니까? 결혼?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아, 이거 접어야 되네. 아. 왜 그렇죠? 진실 되지가 못했잖아요. 여자가? 예. 나이도 속였는데 아까는 왜? 예? 맞아. 아까 나이도 속였잖아요. 나이랑 이거하고 다르지. 이걸 자꾸 다르네. 나이하고 다르지. 아. 예. 예. 아니 그걸 숨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뒤늦게 뭐 고백하긴 했지만. 네. 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뭐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내가 뭐 누구 처음 손잡은 남자 그것도 얘기하고. 아유,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죠. 첫 키스. 그건 그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첫 키스 아니고 안 해도 되고. 너 호적에 우리 올라간 거잖아요. 아니 안 올라갔어요. 어? 안 올라갔다고. 혼인신고 안 했고 아니, 애도 없고. 본부장님 진짜. 정말. 아 그거 실을 떨치겠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나. 네. 네.
혼인 신고 사실혼 관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호적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사실혼 관 호적에 올라갈 얘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네. 건 얘기를 해야지.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 같이 산 거는 얘기해야 네. 돼요? 한 달 같이 산 거? 예. 네. 네. 얘기해요. 한 달은 모르겠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달 같이 살았어요. 한 달 몰라요. 한 달 모른다고. 아니 근데 왜? 아니 이제 법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네. 한 달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그럼 네. 예를 들어 두 달 동거. 이건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만났을 때 얘기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한 달 산 거는 처음 만날 때 어 내가 맞아. 이거 깜빡할까 지금 얘기하는데.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안 해도 돼요? 한 달 정도는. 두 달 동거하는 건데. 두 달이야? 몇 달이야? 이거? 그냥 아, 한 달이야. 한 달. 얘는 한 달인데. 한 달 거냐 이거는. 한 달 같이. 아니 동거를 한 거면 어때요? 동거? 네. 그러니까 한 달 동거한 거잖아요. 하... 아, 해봐라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기준. 한 달 미만은 네. 잠깐 그럴 수 있어. 어. 잠깐 불꽃 튈 수 있어. 어. 한 달 넘어가면 근데 사실혼 관계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30일 같이 산 거는? 30일. 아, 그러니까 30일부터라니까. 아, 그럼 29일은 괜찮고? 29일 괜찮아. 너무 억울하잖아. 30일 산 사람들은 30일 안 돼. 야 너무 억울하지 않아? 하루 차인데. 아... 어디 설득으로 안 됩니까? 하루 차이? 안 돼. 안 돼. 와 세네. 아... 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단순 동거면 어때요? 가족들하고 결혼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 동거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연애 시기에 동거만 한 거 할 수 있잖아요. 동거를. 아 결혼을 하자고 동거만 했다. 네. 네. 아 그것도 좀 그러네. 그러네가. 그럼 이거 어때요? 두 달, 두 달 같이 해외 여행. 두 달을 해외 여행 갔다. 해외 여행 같이 이제 같이 갔다고? 어떻게? 그건 그냥 얘기하지 말고 결혼하라 그래요. 아 그건 괜찮아요 또? 안 되지. 안 되니까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이것도 얘기 안 하면 되네. 얘기했잖아 지금. 너무 본인의 문제를 생각하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얘기했잖아. 아 진짜 감정질방하시네. 아니 얘기를 해버렸잖아 지금. 이렇게 물을 쏟아 부은 거야. 다시 담을 수가 없어. 아 이건 못 담네. 어 못 담어. 아 차라리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으면. 정말 했으면. 그러면은 네. 그냥 평생 가져가서 자기 비밀로 가져갔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 근데,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봐. 그거는 결혼을, 비밀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 하지만 결혼, 이걸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결혼식을 했잖아. 결혼식을. 식도 했어요? 왜지? 조촐하게 교회에서. 아니, 아 결혼식 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아, 그럼 당연히 안 되지. 아, 이건 안 돼. 그럼 춤을 올렸는데 아, 동거가 아니잖아. 아, 30일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네. 나도 하루도 안 돼. 아, 이거 하루도 식을 안 돼. 올렸잖아. 아, 식 올렸네. 공식적으로 식을 올렸는데. 서류는 안 올렸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 아, 식 그런 자체를. 사람 많아. 주변에 보면 요즘요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아, 네, 1년 미만 이혼하신 분들은 결혼 그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 꽤 많아. 맞아, 요즘 많더라고. 진짜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문제네요. 식이 핵심이네. 식을 올렸는데 하객들 불러다가 청첩장 돌리고. 아니 하객은 거의 안 돼요. 가까운 지인만 네. 초대해서 했다는 건 가족들 친인척. 아, 이건 한 거잖아 공식적으로. 네. 식을 올렸기 때문에 이건 결혼을 한 거예요. 아, 포인트는 네. 식이네. 이거 무조건 만나자마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예요? 결혼을 한 거니까 이거는. 동거하고는 또 다르지. 동거는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둘이 좀 지내고 싶어서 지낸 건데 네, 그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고 정말 이 사람 그렇잖아. 이혼하고도 재혼할 수도 있듯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 사람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걸 평생 묻고 가야지. 정말 제가 동거라면. 하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러니까 네. 사귀는 이제 처음 단계에서. 그렇지. 그러면 그냥 했어요. 만약 결혼했어.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인데 하객도 분명 친척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평생 묻고 갈 수 있는 얘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말을 한 거죠. 사실대로. 그럼 처음부터 얘기했어. 처음부터 하라는 아니 그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부터 얘기합니까? 근데 아 그거부터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어, 나랑 잠깐 그래. 잠깐 만나는 사람.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저 결혼 안 했어. 빨리 얘기해. 결혼식에서 안 했어. 사실은 포함이야. 그거부터 해야 돼. 저 어떤 유부남... 관계가 될지 몰라도 해야지. 네, 해야 돼. 첫날 날짜. 이게 말도 안 되잖아. PD랑 출연자의 만남이라도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 무조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골인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해. 아니, 일단 얘기하고 시작해. 결혼 미혼이 상관없어. 식을 올렸냐 안 올렸냐. 그렇지. 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해라. 용서 못한다 무조건. 그거를 처음 소개팅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 그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결혼한 사람
나 옛날에 결혼 10년 전에 결혼했었는데 헤어지. 그러면 처음 만났어. 저 사실 결혼을 옛날에 한번 했던 사람. 그래 해야 된다고. 아 지금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 아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헤어지. 상대에 대한 얘기예요. 자꾸 그거 주장하는 건데. 아니 처음에 이 사람이랑 만나서 그냥 내가 누구야 정혜원 씨. 네. 처음 만나서 밥 먹으면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소개로 만났다든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났으면 당연히 해야지. 다짜고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만났는데 점점 좋아져요. 그럼 당연히 얘기해야지. 언제? 어? 언제? 좋아질 때. 아 좋아질 때. 좋아질 때. 그게 진짜 사랑의 감정이 생겼다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닥치면 이 좋아하는 감 사랑의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다가 이 여자분이 계속 질질질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여자분이 지금이라도 말씀을 전한 게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말을 해서 했다는 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늦게라도 사실대로 다 숨기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저런 사람은 아, 이미 저렇게. 이미 늦었어. 아, 근데 아, 나 얘기하면 늦었어. 늦었어. 안녕. 10년 전 얘기고 하니까. 아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못난 것 같아. 내가 너무 아나운서. 내가? 네. 어떤 면에서? 아니 그 올리고 안 올리고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진실해져야죠. 그냥 근데... 파혼 정도로 생각되는데. 저 같으면 진짜 저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 뭐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미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만약에 여자 친구야 혜원이가. 근데 혜원이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 한번 해봐. 나 한번 갔다 왔어. 그러면 딱 저는 이렇게. 아유 알고 있었어.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쿵 아니야? 진짜 소름끼치겠다. 소름끼치겠어. 뭐 하는 애인데 내 뒤쫓아고 다녀. 알고 있었어. 에이그 뭐지? 만들었냐? 아 근데 심쿵 아니야, 심쿵? 진짜 이래주면 여자 너무 행복해서 울 것 같아. 너무 좋지.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마음 그 긴장했던 무서운 기분이 싹 가라앉을 싹 거 아니야. 너무 이게 배려 아닙니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멋있지. 아 그래요. 알고 있었다. 에휴, 혼자 마음고생 많았다. 너 입으로 얘기하길 바랬어. 알고 있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오빠 근데 한 끝까지. 번은 아니야. 어 그거는 내 조사랑 다른데? 어? 내 조사랑 너무 다르잖아. 미안해 오빠. 세 번 갔다 왔어. 세 번이야 너? 애도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야, 너 한 번이라며. 최욱 씨는 그렇게 좀 넘어가 준다. 그렇지. 모른 척 싹 넘어가 주지. 아 뭐 대수롭지 않은 거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게 마음에 걸릴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아이 그 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집에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제 최욱 씨도 이제 결혼한다면 이제 이 집에도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아 최욱 씨 집 쪽엔 얘기를 안 한다. 네, 얘기 안 합니다. 집에는. 그럼 내가 여자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냥 뭐 사실 그 흠은 아닌데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집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자. 귀찮으니까. 맞아. 아, 귀찮으니까. 심쿵이지. 근데 이제 결혼식 날 그쪽 집안에서 이제 굉장히 미안해하는 모습을 막 많이 보여요. 아유 네. 두 번째인데 어떻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어떻게? 아 장모님이 입방 좀 떠가지고. 내가 그 장모님을 내가 진짜. 내이 장모님을 내가 진짜. 내 입 조심하라고 내가 엄청 화내지. 여튼 뭐 최욱 씨는 이 여성분의 마음이 최대한 좀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네. 아, 그거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아우, 진짜 근데 이쪽에서는 죄인 거 같아. 아, 저기서 큰 죄지. 파렴치범이지. 이용하 아나운서 쪽에서는. 네. 나이는 속여도 되나? 네. 아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적지 않으시니까. 네, 그건 또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과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그거는 나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아, 저도. 예를 들어서 이용호 아나운서랑 결혼했던 사이다라면. 아 이용호는 괜찮아. 어차피 뭐 볼 사람도 아니니까. 그 내 지인과 그렇다. 아 그러면 이제 쉽지는 않지.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많아요. 아, 그런 많아요. 필적으로 있다니까. 그럴 때는 사실 쉽지 않아. 그럼 좀 겪어봤어요? 제 주변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호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계신데 딴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굉장히 또 친한 사람이랑 정관계가 있다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얘기해놓고 외면 쓱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아, 있을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또 얘기하면 좀 그 사생활이니까. 어.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누구의 사생활. 아, 그래도 그 지켜줘야죠, 뭐는. 아, 지켜줘야지. 네. 공유주는 뭐 이거 뭐. 저는 고, 무조건 고예요. 어, 일단은 뭐 비슷한 거는 그 결혼 뭐 언제죠? 한 몇 년 됐는지. 10년 전이에요. 그쵸, 10년 네. 전쯤 한 거죠.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저는 이 여성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큰 상관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아 굉장히 쿨하시네. 아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결혼 많이 했거든. 결혼 사실은 다들 얘기 안 했으면 더 좋겠고. 그래요? 다 덮고 가는 걸로. 아니 그냥 저 기혼자들도 그냥 다 결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아 결혼했던 당신 분도 결혼할 때. 아니요 그냥 아, 그냥 결혼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될 건데 바람 필 때. 아, 네. 아 네. 바람 필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네. 다 결혼 안 한 상태는 좋겠어요 저는. 밖에서는 위험하신 분. 네. 네? 좀 위험해. 하여튼 뭐 저 역시도 고 고죠. 예, 무조건 이건 뭐. 아, 무조건 고지. 그죠. 그래요. 난 이렇게 미안해하는 여성이 너무 안쓰러워. 아 근데 미안해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아니야. 당연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여자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마치 죄인처럼 이런 게 나는 너무 안쓰러워요. 맞아. 일단 최욱 씨도 한번 한두 번 정도 이혼을 또 앞으로 할 예정이고. 아니 저는 아니 뭐 그런 계획은 잡지는 않았어요. 네. 에, 확실히 계획은 없는데 뭐 이건 그냥 하나의 이벤트였다. 아 그냥 하나의 뭐 추억이다. 추억, 뭐 추억거리다. 사건. 사건? 에피소드. 결혼식이 추억이다. 에피소드 좋다. 에피소드. 흥미진진한. 네. 한 달 결혼이니까. 네, 에피소드. 이 결혼의 막중함을 모르시는구만. 이 결혼 안 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네. 결혼 혹시 안 했잖아. 안 했잖아. 했잖아. 저는 그냥 했는데 왜 가벼워? 단한 거예요. 네. 네. 결혼이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아, 그럼요. 결혼이라는 아, 그럼요. 게 얼마나 네. 그 인륜주 대사입니까. 그래. 네. 한번 하잖아요. 네. 헤어지기 어려워요. 아, 잘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아, 여의치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재혼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어. 그거는 저는 절대 이상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이혼하는 게요. 너무 어렵구나. 그거 아무나 못 해요. 아, 네. 정말 이혼하시는 분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네. 보통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그냥 삽니다. 참고. 힘들어도 살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애 있고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유 많이 네. 힘드셨죠. 아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 있고 그런 분들에서 이혼하시는 분들은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 그러니까 뭔가 아 정말 같이 못 살 뭔가 있구나. 아, 이혼이라는 막중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네. 대체로 네. 일이 안 되면 가정은 평안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안고 가는데, 야 두 가지가 다 안 되네. 아유, 아유 애 얼마나 잘 크고 있는데. 아, 이렇게 아, 이혼에 대한 재미에 그냥 로망을 있어요. 갖고 계신 분은 참 네. 보기 드뭅니다. 아유, 네. 내가 얼마나 예쁜데. 노력 좀 더 하세요. 네? 네. 조금만 아유. 더 하실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거? 아니 이혼. 이혼요? 네네. 아유. 애 예뻐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 한번 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우리의 결정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잘 그래요?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고스톱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고! 오 아, 만장일치가 나왔네요. 모두가 아니 제가 하는 게 또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네네네. 네. 그냥 가시게 해야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보내드리려고요. 마지막에 그 얘기 듣고 바꿨어요. 아. 네. 따라 안 되면 똑같이 한다. 아 무조건. 네. 네. 그래서 가시라고. 네. 결혼을 하셔야지. 그래. 네. 네. 뭐 전혀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결혼 쭉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고스톱쇼 마칠 시간이 다가왔고 오늘의 가장 뛰어난 해법을 제시한 분께 드리는 솔로몬 선택의 네. 시간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과연 누구가 되실지. 아 이영호 아나운서와 정혜원 씨 한 표 차입니다. 아 한 표 차입니까? 두근두근. 결과는? 결과는? 아~ 이영호 아나운서. 아 다음에 안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 아, 솔로몬 먹고 떨어져라. 마지막이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혜원 씨가 굉장히 그 논리도 있고. 아 괜찮았어요. 네, 아, 말씀 잘하시는데. 괜찮았죠. 오늘. 네. 저는 계속 많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네. 결정할 때마다. 이영호 아나운서. 네.
본부장님께서 보고 계시니까라고 동정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혜원 씨 이유 무식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 나왔네요. 핸드폰 이야기 반전의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식한 줄 알았는데 자 이용호 천사 용호 소년 용호 솔로몬 돼서 자주 놀러 오세요. 아. 순한 눈빛과 순한 의견 꼭 이혼 성공하세요라고. 네. 아 오해하시겠다 진짜. 아, 이게 얼마 진짜 그 이게 얼마나 너무 예쁜데. 순하죠. 네. 소 같은 눈빛. 네. 맞아 맞아. 촉촉해서. 네. 아 눈물이 말을 하려.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네. 자 정혜원 씨. 아 남자들 들을 얘기 한 가지도 없네요. 라면서 아, 솔로몬 정혜원 씨를 선택했습니다. 아, 네. 이용호 솔로몬 되어서 본부장님께 예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다들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 표들이 많아요. 네. 이용호를 네. 정혜원 나날이 일취월장 그리고 정혜원 정영진 씨를 뛰어넘으시네요. 와우. 이제 자. 두 개가 되면 네네. 뛰어넘는 거죠. 예, 이용호 고스톱 쇼를 향한 열정을 느꼈다고. 네. 그리고 이용호 이제 고정 물음표를 16개를 써줬습니다. 네. 자, 간만에 우리 고스톱 쇼 함께해 주시고 아, 솔로몬까지 되셨는데 아 솔로몬 선물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맞아. 네. 자, 아유. KBS의 콩 마스코트죠. 예. 제가 입사 이제 한 13년 됐는데. 네. 처음 받아봅니다 회사에서 이런 선물. 아유. 신문에 내야겠다 또. 이것도 아유, 이런 게 아나운서 일보에 또 실리는 거 아닙니까? 또 선물 우실 것 같아. 아, 내일 보고하겠습니다. 1등 제가 했다고. 아이 보고. 예, 1등 보고. 고스톱 쇼 1등. 일보에 고스톱 쇼 1등 등극. 솔로몬 네. 등극. 야야 우리 영호가 1등했대. 네. 본부장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제가. 아, 이게 보고권이 되나봐. 되나니까 아, 그래요. 오늘 뭐 소감 혹시 있습니까? 소감. 네. 아 오랜만에 나와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수렁에서 내가 볼 때는 방송을 30분짜리 맡긴 이유가 있어. 길게 못해줘 형은. 30분 넘어가면 떨어져 체력. 아 진짜 형편없네 뒤쪽으로 갈수록. 일단 원고를 못 읽고 있잖아 지금. 딴소리 하고 있고. 또 고맙고 재밌었습니다. 예, 너무 재밌고. 예. 아무튼 다음에 또 나올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 당연히 있죠. 아유, 불러만 주신다면. 네. 예. 네, 이렇게 저희 그 고민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받고 있죠. 고스톱쇼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사연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정혜연 씨 그리고 간만에 나와주신 네. 이영환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주는 겁니까? 네 진짜 드리는 겁니다. 아, 네네네. 네. 자, 저희 고스톱쇼는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